거의 맞아. 나는 경험에서 음료 많이 한다고. 옛날에는 진짜 음료가 그때 한 50가지 있었어. 50가지. 그래서 도넛을 하면서 야 음료 빼라. 아, 음료를 못 버리겠다 그랬지. 그랬더니 아닌데 너 음료 많이 안 나가. 근데 도넛이 안 나가니까 음료가 많으니까. 그다음에 음료 다 빼고 다시 하니까는. 그것도 맞네. 아 음료 그때는 음료가 많이 나갔어요. 빵집에 씨. 예, 그래갖고 음료 다 결국에는 6개월 동안 하다가 허우적거리다가 음료 다 빼고 요거만 하는 거야. 저것도 많다 그랬어 내가. 저 지금 저거 열댓 개 되는 것도. 그랬더니 결국에는 지금 나가는 게 뜨거운 거 아이스밖에 안 나가잖아. 끼끗 나가야 라떼. 그지? 지금은 바뀌었잖아. 왜 나주? 야 여기서 음료 배고 가서 또 내려가서 또 음료 막 스무디서부터 뭐 쪼꼬서부터 뭐 한다 결국에는 나하고 대판 싸웠어. 결국에는 그래서 결국에는 지가 내려놓기로 하고 나중에 음료를 많이 찾으면 하더라도 나중에 예, 그런 데이터가 나오면 음료를 하겠다. 그래서 음료를 하기로 빼기로 한 거야. 결국에는 장사해보니까 음료가 안 나가고 귀엽지? 도넛이 막 100만원 이상씩 네, 나가니까 네, 선생님 말이 맞다고. 해봐야 알죠 사람들이. 아 이거 그냥 실온에다 놓고 드셔도 3일 동안 말랑말랑해요. 덩키코하고 많이 달라요. 그리고 또 안에 크림치즈 같은 거 날이 더울 때는 냉장고에 뒀다가 살짝 바깥에 끓여놓으시면 말랑말랑해요. 진짜 말 안 들어. 근데 아무리 내가 가게를 오픈해주고 해도 똑같은 소리를 두 번, 세 번 얘기하잖아요. 점주가 되게 싫어해요. 내 가게인데 내 의상은 내 마음대로 못하냐고. 저 셰프님 빠지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냥 빠져주는 거예요. 아, 빠져주지. 예, 왜 그러냐면 뭐. 나중에 꼭 후회할 것이다 라는 걸 느껴. 그러죠. 예, 느낀다고. 그리고 이 도넛 가게는요 뭐 카페도 마찬가지지만 그냥 심플하게 페인트 칼라 잘 잡고 깔끔하게 뽑아주면 그걸로 최고예요. 막 상상에 막 이렇게 해버리면 공사 기간 멀어지지 돈 많이 들어갈지 되는 게 없어. 아무것도 안 돼. 도넛 가게는 깔끔한 게 제일 좋아요. 뭐 강남에 무슨 뭐 저기 뭐 무슨 고급 카페도 아니고 그냥 스타벅스처럼 깔끔하게 가면 돼. 그냥 던킨마냥. 근데 안 그렇다니까 사람들은 막 그림을 그려 막. 상상해. 도넛 가게 청와대처럼 꾸밀려고 그래. 우와. 그래서 그냥 안 돼. 깔끔하게 가는 게 좋아. 근데 경험자 얘기는 절대 안 들어. 내 가게는 내 멋대로 해야 돼.